김병선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 시연을 해보셨죠? 네. 어떻게 해본 겁니까?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네. 비슷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으시죠. 네.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부분 다른 채널에서는 이제 벽에 비친 그림자라든가 네. 그다음에 피사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네. 옷이라든가 신체에 비친 어떤 그런 조명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 앞에 놓여 있던 그 과일 바구니. 아, 과일 바구니? 네, 아, 과일 바구니에 네. 이렇게 비닐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어요. 네, 네. 비닐 띠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세히 보시면 비닐 띠에 조명이 비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환경을 아. 저희가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아, 직접 네네. 만들어서요? 예. 그... 영상 보여주시죠. 네.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저 지금 빨간 원에 있는 것이 바로 네. 과일 바구니 조명이 비치고 있는 저 띠입니다. 예, 요거를 저희가 네. 그대로 재현해봤습니다. 예, 지금 두 개의 빛이 보이시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제 재생 화면이고요. 네. 자, 두 개가 됐다, 하나가 됐다 하죠? 그러네. 진짜. 이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냐면요. 잠시 후에 이제 그게 보여지는데, 네. 조명을 킨 그 앞에 네. 스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 내지는 조명의 그 광량을 조절하면서 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사체에 김건희 씨 얼굴로 조명을 더 몰아주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금 보이시죠? 네. 똑같이 저 위에 지금 저 방 안에 위에 형광등이 켜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네. 형광등이 켜 있는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조명기를 두 개를 켜놓고 왔다 갔다 했을 때 네. 예, 카메라에 이제 그 조명이 광원이 맺히는 현상을 저희가 예, 재현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네. 저 뒤에 벽에 어른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예, 지금 예. 저희 뒤에 벽도 보면은 어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그러네요. 겁니다. 예,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 예. 저게 이제 자연 채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는 있지만은 네. 저번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 태양은 그 집 반대편에서 비쳤고 그 창문으로 비치는 것은 응달이기 때문에 강력한 강원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림자로 비쳤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입니다. 저 촬영 현장은 네. 동영상을 찍기 위한 촬영 현장이 아니고 네. 사진을 찍기 위한 촬영 현장이었기 때문에 와. 그 전에 준비 과정을 누군가가 핸드폰이나 아니면 어떤 촬영 기기로 찍었던 게 지금 노출이 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돌아서 지금 알게 되는 거고 그 영상에 여러 가지 이제 해설이 있었겠지만은 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 과일 바구니 띠에 네. 비닐 띠에 비친 맺힌 네. 그게 확증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조명기기가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앞에 강력한 조명기기가 비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광원이 두 개가 비치는 거죠. 빼도 못하는 거래요. 그렇죠. 분명히 네. 사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앙코르와트에 가야 될 영부인들이 가야 될 프로그램을 가지 않고 그리고 약 20여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네. 그다음에 이미 1차 수술을 받았던 그 심장병 소년에게 네. 가서 이미 2차 수술도 예정돼 있죠. 예정돼 있고요. 사실은 김건희 씨가 그 소년의 심장병 수술을 위해 도운 거는 없는 셈인 거죠. 이용만 해먹은 거죠. 그렇죠. 거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길 찾아간 것 뿐인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본인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하신 거고. 예. 그 영부인들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은 전혀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알고서 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 간 거죠. 예. 그 앙코르와트가 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도시고 거기에는 뭐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붙어 있다라는 거를 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예, 또 그런 게 있었구나. 거기 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네.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결국은. 네. 저 로타군이죠. 네. 저 소녀는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수술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미 예정돼 있어. 근데 이제 중앙일보라든가 또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인가 네. 그 양반은 뭐 그 로타군이
한국에 와서 수술을 받게 됐다. 네. 마치 말이요. 마치 김건희 씨가 주선을 해서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미 예정돼 있는 사실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야, 진짜. 좀 그 허언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짓말. 그걸 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또 공식 발표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곧 밝혀질 수도 있는 부분. 있는 건데 저거는. 그냥 우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네. 그때는 완전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뽀록 나는 거죠 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우리가 세 번째 김병선 기자께서 세 번 지금 이제 지금 출연하셔갖고 이 네. 문제를 짚으셨는데 첫 번째는 그림자 문제였죠. 첫 네. 번째. 네. 두 번째는 수행원들이 20여 명 따라갔다는 사진을 입수하셔서 한 것이고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가 직접 시연을 해보니까 이것은 조명을 상영하는 분명하다라고 네. 완결판을 내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연 준비하시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뭐,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